대비 도와드리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최현주 전문가가 본 첫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메모리 업황 예상보다 완만한 회복이 전망된다. 반도체 쪽이네요? 네, 맞는데요. 지금 기존에는 이제 메모리 업황이 조금 가파르게 회복이 될 것이다. 올해 3분기, 뭐 4분기. 기존에는 그때서부터 해가지고 내년에는 뭐 가파르게 회복할 것이다 라고 봤는데 조금 회복 속도가 좀 더딜 것으로 지금 일단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수요 회복을 제약하면서 업황 개선 속도가 완만해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메모리 시황 반등은 지금 다행히 한국이 주도하는 DRAM이 시황 반등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올해 이제 4분기 이후에 이제 DDR5의 이제 본격적인 시장 침투가 뭐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AI 시장 선점을 위해서 그다음에 HBM 출하량도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회복을 보일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의 이제 감산 효과로 인해서 DRAM 가격이 반등이 뭐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역시 수요 회복이 관건인 것 같아요. 수요 회복이 예상보다 좀 못 미치면서 조금 회복 속도와 시간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무튼 어쨌건 회복은 될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일단 그러면 관련주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주가는 좀 박스권 하단에 와 있다. 지수 하락한 것만큼은 시장 하락한 것만큼은 좀 덜 빠지고는 있는데 추후에 뭐 좀 불확실성이 좀 증대가 되고 있어가지고 뭐 지금 접근하는 것보다는 시장 안정 시 접근하는 게 좀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박스권 하단인데 일단은 좀 버티고는 있지만은 일단은 뭐 시장이 안정되면 한번 접근해 보자 뭐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그 이후를 준비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 반도체 메모리 업황과 관련된 부분 체크해 주셨고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 많이들 보셨을 텐데 포드와 CATL이 이 미국에 합작 공장 설립한다고 했었잖아요. 이게 백지화가 됐습니다. 건설 중단 발표가 돼서 우리 반도체 우리 배터리 쪽으로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된 일이에요? 갑자기 중단을 한다고요? 그렇죠. 이제 포드가 이제 CATL과의 지금 북미 합작 공장 건설을 계획을 이제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제 완전 철회 아닌데요. 이제 포드는 이제 구체적인 이유는 이제 밝히지는 않았는데 미국 정치권의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미국이 이제 중국을 계속 이제 견제하면서 뭐 IRA 법안에 우회해서 결국에 들어오는 게 아니냐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런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 CATL의 이제 북미 시장 진출에 이제 제동이 걸리면서 국내 업체들의 이제 현지 영향력이 강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합작 공장 건설이 이제 일단은 중단된 만큼은 뭐 계획이 완전히 이제 무산될 가능성이 좀 더 그것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무산 시에는 중국 측과 무산 시에는 결국에는 국내 업체들과 새로운 합작이 나타날 수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현지에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합작 공장을 지금 짓고 있죠. 단독으로 합작 공장이 아니라 단독으로 좀 짓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GM하고 스텔란티스하고의 합작 공장 계획을 저번에 이제 발표한 바 있습니다. SK온도 현대차하고 포드와의 합작 공장 계획을 발표했고요.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2차 전지 셀 업체든 소재 업체든 지금 국내에서 뭐 주가가 상당히 안 좋은데, 앞으로는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좀 숨통을 트일 수는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셀 업체 보시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최근에 주가 뭐 시장 하락하면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소식으로 단기적으로 좀 브레이크가 걸릴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을 보고 있고요. 삼성 SDI도 주가 상당히 많이 하락했죠. 네. 뭐 역시 뭐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뭐 일단은 브레이크가 걸릴지 여부 지켜보고 한번 매수는
뭐 천천히 좀 해도 된다. 그점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련의 상황 가운데서 2차 전지 국내의 배터리 업체들은 일단은 조금 반사이익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기회에 바닥을 좀 잡아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움직임 오늘 장에서 점검해 보시죠. 그러면요. 오늘의 추천주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기업 아마 고심이 좀 깊으셨을 것 같아요. 요즘 뭐 추천함 뭐 솔직히 마땅한 기업들이 별로 없는데 맞아요. 일단은 TFE 갖고 나왔습니다. 네. 반도체 테스트용 부품 제조 업체인데 삼성전자의 이제 메모리 반도체용 테스트 소켓의 최대 공급사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SKC가 지금 ISC 부품 업체를 인수를 하면서 ISC가 더 이상 삼성전자에 대규모로 납품을 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 있어가지고 TFE가 그 공백을 좀 메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 23년서부터 차세대 D램 제품에 적용할 테스터를 양산할 계획이어서 매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서부터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는 24,8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다른 반도체 관련주 대비로는 좀 덜 밀렸죠. 어제 7%나 오르면서 또 저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오늘장 보합권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28,700원의 호가 잡히고요. 목표 주가는 33,000원, 손절라인 24,800원입니다. 추천주 체크포인트 알아봤습니다.